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강원도 내에서도 확진자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그 숫자는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데 어제 이어서 이틀째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효영 기자, 오늘 강원도에서 나온 환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네, 지금까지 모두 5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환자가 발생한 곳은 춘천과 홍천, 인제, 양구까지 모두 4개 시군인데요. 춘천에서 2명, 나머지 시군에선 1명씩 환자가 발생한 겁니다. 춘천 확진자는 서울 확진자의 접촉자와 미국에서 입국한 자가격리자입니다. 양구와 인제 확진자는 기존 환자와 접촉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천 확진자의 감염 경로에 대해선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강원도 전체 누적 확진자는 588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인데요. 강원도는 좀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현재로선 안정세다 아니다 속단하긴 이릅니다. 강원도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어떤 날은 한 명도 안 나오거나 하루에 대여섯 명 수준에 머물다가 갑자기 수십 명씩 쏟아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달 11일에도 하루 확진자가 6명이었는데 바로 이튿날 확진자가 4배나 늘어 한꺼번에 23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역 조치는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원주는 오늘부터 지역 노숙인 시설 3곳의 이용자와 종사자 7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 검사를 실시합니다. 화천은 지역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방역수칙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어길 시 시설 운영자에게 최고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달 30일까지는 시범 운영되고 실제 단속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영월군은 다음 달 11일까지 군청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5분의 1씩 돌아가면서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2주 동안 지역의 공공시설 207곳에 임시 휴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춘천 보도국에서 KBS 뉴스 조휘원입니다.